상속세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는 그 통계가 나왔어요. 제가 이건 뭐 그냥 입으로 우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는데요.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상속세 등등, 그 다음에 요즘에 부자들한테 폭탄 남기는 거 있잖아요. 각종 세금, 보유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부자가 아니라서 무슨 세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데 그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거 보면요, 외교부 해외 이주 신고 기준입니다. 이건 뭐 문재인 정부 외교부니까 이거 구라가 아니겠죠. 2014년, 15년에 249, 273 이렇게 완만했어요. 16년에 갑자기 조금 늡니다. 455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갑자기 폭등을 합니다. 2017년에 825명으로 늘다가. 투자 이민이에요. 네. 2018년 2200명으로 확 늘어요. 2017년에도 확 늘었는데 두배 가까이. 여기는 몇 배야? 확 늘어버려요. 그게 이유가, 그걸 인터뷰를 했대요. 이유가 상속세 등 세금 때문에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로 국가에다가 절반 다 뺏기느니 이런 나라로 가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죠. 비교적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많이 간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속세 되는 거는 그전에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내가 상속세를 낼 생각이니까 내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세 말고도 많잖아요. 건물 있는 사람, 부자들은 건물 같은 거, 아파트들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세금 엄청 또 많이 쪘으니까 이 정부에는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캐나다로 제일 많이 가고요.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가는 걸로 집계 되네요. 근데 한국인에게 투자 이민 비자 건수, 미국 투자 이민도 엄청 늘었습니다. 2015년에 116이었는데 2016년 260, 2017년 195에서 2018년 531로 미국만 확 뛰었습니다. 저 나라들이, 미국도 상속세가 굉장히 완화됐어요. 그리고 이런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 여기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이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이요, 화가 난다. 왜 정치를 이렇게 잘못해서 돈이 다 외국으로 떠나느냐? 이런 이민만 떠나는 거예요? 기업들 떠나는 거는 또. 기업도 엄청나게 떠나고 있어요. 기업이 하나 떠나면요, 이분들이야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아무리 많아봐야 100억, 200억까지 떠나죠. 기업 하나 떠나면요, 수천억, 심지어 대기업들은 몇십조가 떠날 수 있어요. 대기업 공장 하나 옮기면은. 그렇게 해서 떠나는 거예요. 기업도 떠나고. 제 주변에 중소기업 하는 친구들도 여러 명 떠났습니다. 여러 명 떠났어요. 안산에서 공장하던 친구, 못 살겠다, 꾀꼬리. 떠났어요. 베트남으로. 공장 베트남으로 다 이전했어요. 그리고 아이템 좋은, 아주 아이템이 좋은 겁니다. 뭐라고 아이템 얘기하면 또 거기 또 세무조사 들어갈까 봐 내가 얘한테.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이에요. 수출 엄청 해. 신규 공장 지어야 되는데, 이리 시비 걸고 저리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베트남으로 갔어요. 아이템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 이제 황금말을 낳는 거위겠던데. 아, 그런 공장이 여기 있어야 일자리가 최소한 거기 2,300명은 일자리 창출되는 회사예요, 공장이. 그 일자리 2,300명에. 세금은 또 얼마나 낼 거야?
이익이 엄청나게 남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말도 못하더라고.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그거 세금 떨어져. 한국에. 일자리 떨어져. 경기 돌아가. 2,300명이 봉급받아서 밥도 사먹고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무슨 자재 구입 이런 걸로 돈을 쓰잖아요. 물론 팔기도 하지만 자재 구입비, 유통비 다 돈이 굴러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베트남으로 가면 거기서 굴러다니는 거야 돈이. 그런데 기업들의 이주를 뒤따라서 이제는 부자들이 해외로 나간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폭이 완만하게 늘으면 그래 추세가 해외 살고 싶어서 가는 추세니까 그렇다 치는데 느닷없이 2017년 18년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특히 2018년에 왕창 올랐다는 거 급등했다는 거 한국을 떠나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참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고 떠나서 뭐 먹고 살게 있어야 떠나지. 부자들은 먹고 살거 걱정 안 하거든요. 거기 집 하나 떡 사고 일 안 해도 뭐 있는 돈 가지고 쓰고 살아도 뭐 충분히 살 사람들이니까 몇십억 가진 사람들이 뭐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아니면 뭐 거기 투자 하나 해놓고 조그만한 건물 하나 사놓고 월세 받으면 되니까 아니면 은행에 놓고 이자만 가져도 생활할 정도 부자들이니까 은행 이자만 받아도 한 달 생활 여유 있게 스테이크 쓰면서 와인 먹으면서 여행하면서 다닐 부자들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 상상도 못하지만 그런 사람 돈이 나가는 거예요 다. 근데 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모임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오는 모임이었어요. 그 한 50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인데 그러니까 세칙 말하면 저는 이제 가난하고 저는 그러나 이제 뭐 방송에서 좀 얼굴 알려졌다고 이제 거기 이제 꼽사리 끼워준 모임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래도 몇십억 정도는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은 뭐 몇백억 재산가들도 있고요. 그런 모임인데 거기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통계 나오기 전인데 뭐냐면 뭐 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거 뭐 더러워서 살겠어 이거 눈 꼴셔서 뉴스 보기도 싫고 일이 뭐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이리 압박 들어오고 저리 압박 들어오고 더러워서 못 살겠어.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뉴스도 안 봐요 요즘에 이러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보고 있대요. 이런 얘기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더라.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자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예요. 떠나야겠다는 거. 근데 과거에는 일자리 찾아서 떠나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떠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못 살겠다 꽤 꼬리에서 떠나는 게 문제라는 거지. 있는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 있으면 한국이 살기 제일 좋지잖아요. 외국은 여행이나 가는 거지. 사는 건 이 사람만 내 나라에서 살아야지. 이거였던. 지금은 못 살겠다 꽤 꼬리. 그래프가 나온 거죠. 제가 괜히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중 여론도 그렇지만 이건 통계가 노무현 정부 외교부에서 나온 통계예요. 실지 사례로 이만큼 떠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래놓고도 경제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래놓고도 국민들은 이게 떠나는데 부자들이 공장들 떠나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요런 게 하나 증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랬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박살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부자들이.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그걸 중류층이라고 그래. 중산층. 중산층이지. 중산층이 그 다음에 떠나고. 야, 없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있다가 덩탱이 써가지고 계란 하나 살려면 줄을 서고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되고 빵 하나 살려면 돈을 이만큼 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개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징조가 시작되는 게 부자들이 이제 떠났다.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3년 정도를 해서 좌파 정부가 만약에 또 들어선다면 그때나마 이미 러시가 이룰 겁니다. 3년까지는 아니, 3년 남았으니까 참자. 됐어. 아이. 그 사이에 아이 조금 긴축하고 아이 드론 꼴 좀 당하고 그럼 정권 바뀌면 뭐 대한민국은 그래도 힘이 있는 나라인데 국민들이 열심히 사는 나라고 어떻게 이룩한 나라인데 쉽게 무너지겠어 우리나라가? 3년만 참으면 되지. 이러고 참았는데 그래서 요 정도 떠나는 거예요. 부자들만 떠나는 거야. 근데 뭐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저쪽에서 유시민이나 조국이나 임종석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낙연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 당선 소식이 딱 전해지자마자 그럼 또 5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떠납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주저앉는 거예요. 기업도 떠나고 이제 돈이 다 바깥으로 나가면은 좌파들도 떠날걸요? 돈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감싸고 칭찬했던 사람도 가만있어 봐라. 또 쟤네들이 또 해? 문재인 칭찬하던 사람들도 야 가자. 큰일 나겠다. 나중에 괜히 돌딱 맞기 전에 먼저 가자. 왜 주식 같은 것도 왜 떨어질 때 상투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도.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랬다니까요.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포퓰리즘, 좌파 포퓰리즘 정책 쓰다가 부자들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중산층 떠나고 그러면 나라가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작됐다. 1단계. 1단계 시작됐다. 위험한 순간이 이미 열렸다. 그 보는 거예요. 2단계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제 국가가 아무리 처방전 내놔도 이제 소용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3단계 되면 이제 지금의 베네수엘라 사태가 되는 거죠. 백약이 무효. 그냥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 지금 우습게 생각하지만요. 아휴, 과거에 중남미 전체에서 제일 잘 살았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왜냐면 석유도 많이 나오고 석유 매장량 세계 1인가 그럴걸요 아마. 그리고 굉장히 저 기업들도 잘 되고 관광 수입도 많고 예? 저 미스 월드 미스 인터내셔널 하면 1등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요즘 1등 안 나와요. 무이 때깔 좋은 사람들 다 떠났는데 무슨 예? 안 나온다니까 지금은. 예.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이제 말아주고 있습니다.